오케이, 김돈 통문장 다시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Billy is a dancer. Dancer. He dances well. Well. 왜? 이렇게 well. 하지 왜? 응? 왜 이렇게 안 하는데? 댄스가 춤을 추다 하다 쉬는데 어? 춤추다 이다 이렇게 얘기하냐? 아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밴은 예술가입니다. 밴 is a pain is artist 예술가 그의 그림들은 훌륭합니다. He 그걸 his him 뭐 이거? 예, his 그의 그림들은 훌륭합니다. His painting paintings S 붙이고 One, his paintings are wonderful.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뭘 고쳐? Ben is an artist. His paintings are wonderful. 뭔가 그래, 틀렸어 어디? 예, artist. Ben is an artist. He is artist. A-E-L-R 그 다음 벤은 예술가니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용세를 I have a pet bird. I love it. 나의 컴퓨터 is old. He hurts 그녀의 것은 새 것이다. Hurts is new.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무슨 격? 그는 춤을 잘 소유격. 근데 주격이요. 그리고 여기에 틀린 건 아직 못 찾았나요? 어. His paintings wonderful. 그림들은 훌륭합니다. 그 얼 his 뭐 대신 왔어요? 왜 댄스 왜 뭐 대신 왔냐 희는 벤 빌리요. 벤이요. 빌리 남자 몇 명? 한 명이요.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희. 무슨 격? 주격. 오케이, 뭐 대신 왔어요? 벤이요. 벤 대신 왔다고? 벤이 아 벤이지. Ben's paintings are wonderful. 대신 네. 왔겠지. 네. 무슨 격? 그 소유격. 소유격. 네. 뭐 대신 왔어? 펫바드예요. The pet bird. I love the pet bird. 무슨 격? 나 에라님 제가 목적격. 목적격. 무슨 격? 날 컴퓨 날 소유격. 소유격. 소유격.
성격 대명사. 오케이. 얘 대신에 뭐 써도 상관없어. 그녀 알 것. 그녀 알 것은 새 것이다뇨. 이거 대신 뭐 쓸 수 있어? 어마하는 것. She 그녀의 것은 컴퓨터는 맞아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hers 대신에 뭐 써도 돼? Her 그녀의 것은 새 것이다. She's 컴퓨터 어디가 틀렸게? She is 같은 거. She is 그녀의 것 응 너만 것 컴퓨터. 이게 그녀의 컴퓨터냐? 아 그녀의 컴퓨터이다. 이게 영어로 뭐예요? 그녀의 her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예. He is가 아니고 his다. 뭐 대신 왔다고? Ben is Ben's. 아, Ben is paintings. Ben은 그림이야? 그림이다요? 아니요. Ben is라고? 아니요. Ben's. 이게 무슨 의미로 붙이는 거야? 뭐뭐의 무슨 격? 소유격 대명사예요. 응? 그녀의 벤의 곳이야 이게? 네, 그 뭐래 뭐 소유격이요. 소유격. 네. 소유격 대명사. 네. 이거 대신 뭐 써도 되니까? 그녀의 것은 대신 her. 한글 고치라는데 여기다 허라고 쓸까지 근데 내가? 네. 응? 이렇게 쓰라고? 네. 그녀의 컴퓨터.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써도 된단 말이야? Her 컴퓨터. 무슨 격? 소유격이요. 무슨 격? 소유격 대명사. 오케이. 계속해서 나는 잘생긴 소년이다. 잘생긴 소년. I am a handsome boy. 무슨 격? 나는 그 잘생긴 소유격 뭐래 소유격이래 주격이요. 다음 그것은 휴대전화다. 그것은 휴대전화. It is his cell phone. It is his cell phone. 무슨 격? 소유격이야. 아 진짜. 무슨 격? 그것은 소유격 대명사. It이 소유격 대명사가 있다고 난 알 수 없는데. 누가 나는 잘생긴 소년이다. 누가 그것은 그의 소유격. 왜 자꾸 주격이랑 소유격이랑 헷갈려. 무슨 격? 주격이요. 그럼? 그녀는 있다. She is her 방에 her room. 아 그녀의 방에 그래? 있다 바꿔야 되겠다. 그녀의 방에 있다. 그녀의 네가 쓴 문장은 이런 뜻이네. He is her 그녀의
그녀 네가 쓴 문장 읽어봐. She is her. 애 뜻은 뜻도 읽어봐. 그냥 그녀를 방입니다. 사람을 방 만들었어? 아니요. 사람이 아니고 방이 돼버렸어? 그녀를 있다. 그녀의 방에. 그녀의 방에. She is her room. 그녀는 그녀의 아니요. 방이다. 사람이 방으로 바뀌었다. She is her room. 방에. In the h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필요해 이제? 어디요? 그러면 Where she in her room? 이게 뭐 재미로 붙이냐? 어? 재미로 붙여 전치사? 아니요. 무슨 격? 그녀는 주격이요. 무슨 격? 그녀의 소유격이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is she? 네, 그 다음? 그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They are my friends. 붙일까 말까? 붙여요. 무슨 격? 그들은 날 뭐뭐는 주격이요. 무슨 격? 소유격이요. 자, 여기까지 한 세트였고요. 예. 지금까지 했던 한 세트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 다른 얘기하죠. 이렇게 예. 하고 뭐 여기 하나 더 It 넣어볼까? It is sunny. It is.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보겠습니다. It is sunny. 의미 없는 거. It is 4월 1일. January, March, April, April 1st. It is Monday. It is summer. It is 9 o'clock. Okay, 그래서 이 부분 설명할 때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의미가 없다. 의미 없는 의미 없는 이리즈라고요. 오케이. 이세 원래 뜻은 그것인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될 때가 있고 예. 이때 뭐라 그런다? 비인칭 비엔칭 주어, 비엔칭 주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날씨, 예. 날짜, 요일, 계절, 시간을 시간. 얘기하는 표현에서 아무 뜻 없는 비엔칭 주어 it을 쓴다. 예. 반면에 나는 애완용 새가 있어요. I have a pet bird. 나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I love it. 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인칭 주어 인칭 대명사 무슨 격? 그거 소유격 대명사 인칭 대명사 무슨 격이냐고 물었어요? 예 그거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그것이 것이야? 아니요 그것은 그건 이 아니지 그것 it 목적 목적격 누가 나의 대상이 되는 걸 목적격이라고 하고 무슨 격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 주격이요 이제 구분할 때 됐는데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문? 네? 네. 부정문. 부정문. 인가하지 않다, 뭐뭐 안다. 그래서 부정문. I not a reporter. 이거 치워? I am.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된다? I'm
not a neutral. 오케이, 그 다음에 기본 형태 You're not fat. 이렇게 해도 되고 You're not fat. 이렇게 해도 되고 You aren't fat.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 기본 형태 그는 체육관이었다. He's not in the room. 에, in the gym. 해도 되고 또 He isn't in the gym. 또 He's not in the gym. 왜 또 이거 이걸로 하지 왜? 응? 아 그 그걸 어 이거 뜻이 이상해지는 his 아니야? 오케이 그다음에 They are. Not my classmate. Not my classmate. 또. They aren't my classmate. Okay. 네. 그래서 네. 여기에 이 녀석들의 공통점은 기자가 아니에요. 부정문이라는 거예요? 예.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요. 오케이. 얘는 있다란 뜻인데 이렇게 합쳐서 없다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떠 얘 없으면 기자다 이다였는데 낫이 있으니까 아니다가 됐네요. 난 기자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랑 이거랑 얘들을 보고 뭐라 그래? 친절한 중학생 그래. 이런 문장을 보고 무슨 문이라 그래? 긍정문이 아닌 의문문. 뭐 좋습니까?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들 자꾸. 그래서 얘는 네, am I? Am I kind, like a kind daughter? Kind. 아, 오케이 그,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으니까. 친절한. Yes. Yes, I. Yes. I am. Yes. 이게 이거야? 아니요. 너는 그렇다고 그래. Yes. You are. Yes, you are. 생일 때 말? Oh. Yes, you are a good daughter. Daughter. 이런 거 다 유튜브에 설명했는 거잖아, 아니? 그죠? 아니, 너는 그렇지 않다. 너. You aren't. Good? 아니. Not good. Not good. 따라. 이런 희한한 문장이 있나? You aren't a not good daughter. 아, 와, 희한해. 여기도 있고. 아, 나 지워야 돼요. 여기도 있고, 난리 나네. You are a good daughter.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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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봐. You are a good daughter. You are a good daughter. 읽어봐, 읽어봐, 읽어봐. You aren't a good daughter. 지금 표시한 거 이거 무슨 문? 의문문. 아, 이게 의문문이야? 아니야. 부정문이야, 부정문. 얘가 의문문이면 얘는 뭐 하냐? 이건 무슨 문? 의문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Are you from Canada? 라고 물어봤더니 Yes, I am. Yes, I am from Canada. 오케이, 아니라면 No, I am not
from Canada. 좋습니까? 네. 무슨 문? 의문문. 무슨 문? 부정문이에요. 이런 건 평소문. 평소문, 저거는 부정문. 그 다음에 계속. Is he middle school? 아니, middle school student요. Student. 그랬더니 맞으니까. Yes, she is. Is middle school, middle school, middle school student. Okay, 아니니까. No, she isn't a middle school student. 다음. 됐습니까? Yep.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은 친구 아니. Are they kind? 친절하니까. Yes, they are. Kind. 친절하지 않으니까. No, they aren't kind. Okay,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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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같은 얘기 하지? 그치? 있다, 있다. 뭔가 공통된 설명할 때 설명하는 거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강이 있다. 이 도시에는 강이 있어요. 이 도시에 강이 있다. 이거 이거 네. This. 너 스피킹 보냈어, 송모? 네, 아니면 해야 돼. 스피킹부터 하시죠. 강이 있다. 인. 이츠. 강이 있다. 이 도시에. 동별관 하나가 있다. 강이 있다. 있다. 강이 있다. 이 도시에. 이리. 리버. 어, 이리즈 리버? 응. 아니, 그것은, 그것은 강이다. 잘 아네? 네. 강이 있다. 강이 있다. 다시, 너, 4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분명히 내가 무슨 설명을 하는데. 너 4의 동영상에서 이 부분 설명하는 거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문장도 다시 익혀오세요. Yep.